이 시간에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이 가지는 정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서와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이 상시적으로 느끼는 굉장히 만성적이고 강렬한 정서가 시기심, 보통 우리가 MB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MB라는 개념은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 러브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이죠. 그래서 이 MB라는 개념은 한편에서는 젤러스라는 개념과 우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젤러스라는 개념은 보통 삼자간의 관계에서 자기의 사랑 대상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고 자기가 경쟁하는 대상을 제거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삼자 간의 관계인데, MB라는 정서는 초기에 보통 유아적의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이자 관계에도 더욱 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 자체에 대한 정서인데, 사랑하는 대상이 가진 귀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욕구이죠. 그런데 이런 정서가 어떤 거기에서 연원이 됐지만 보통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는 구조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상화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거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부분도 거기에 추루하게 리얼 셀프 중에 일부 자기가 훌륭하게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상적인 자기. 아이디얼 셀프나 그리고 이상적인 대상, 아이디얼 오브젝트, 이상적인 대상이라고 하면 어린 시절에는 자기 부모님이 무엇이든지 자기를 다 만족시킬 것 같은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대상, 그건 실제 부모 대상이 아니고 이상적인 자기 가지고 싶은 부모죠. 그리고 자기 아이디얼 셀프라는 것도 자기가 실제 자기가 아니고 판타지 속의 자기죠. 이런 것을 다 모아서 거대 자기를 형성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는 게 보통 자기의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겪는 어려움인데, 이런 정서를 가지신 분이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대상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때 느끼는 시기심을 견뎌내기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시기심이 느껴진다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미지 자체, 자기 스스로 거대 자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대 자기가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자기의 실체, 자기의 추루 셀프는 형편없는 자기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게 MB라는 정서죠.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이 MB라는 정서에 센서티브한데 한편으로는 이 정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서로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수단들을 사용을 하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그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전능 통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Omnipotent Control을 통해서 그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음으로써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게별게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을 마음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 자체는 시기의 대상이 아니 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의 전형적인 어떤 방어 방법은 디밸리에이션이죠. 그 대상이 가진 것 자체를 아주 형편없는 것이라고 평가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잘 통하지 않을 때는 Narcissistic Withdrawal이라는 방어를 사용해요. 이 방어는 이런 자기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자극적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세계로
철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철수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가진 귀한 것들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이런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만성적으로 있는 강렬한 이런 시기심이라는 것과 여기에 대한 방어 활동이 이분들의 정서 생활에 엄청난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자개적 성격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